전체적으로 좀 뒤틀어진 그런 눈매라든가 이런 경우에 치료를 하면 같이 호전이 되죠. 그래서 눈매가 교정이 되는 것처럼. 다만 이게 된다 안 된다라고 처음부터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앞트임 흉터 환자들한테 주로 많이 듣는 얘기 중에 또 하나가 흉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경우도 있지만 흉터가 좀 심한 분들은 원래 자기가 디자인해서 받았던 눈매가 변형이 오는 분들이 생각보다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안에서 이제 봉합이 되고 해부학적으로 디자인됐던 부분이 흉터와 또 2차적인 주변 조직의 변형으로 인해서 실제 눈매까지 나쁜 모양으로 바뀐 경우가 있거든요. 그 경우는 흔히들 뭐 레이저 가지고 뭐 겉에 흉터만 좀 깎아주고 다듬는 것 같고는 해결이 안 돼요. 오히려 그땐 더 나빠질 수도 있고 때문에 원래 있던 디자인에 근거해서 안쪽에서 봉합이 되고 유착이 있는 부분들이 많이 호전이 되면 원래 수술하셨던 원장님이 의도했던 그런 디자인의 모습이 다시 좀 되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환자가 이게 원래 이런 모양이었어요 하면서 되게 기뻐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거를 뭐 매번 장담할 수는 없어요. 저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변형이 오고 아주 심각할 정도의 유착이나 2차적인 피부 변형이 있으면 그게 완전히 되돌아 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다만 어느 정도의 유착의 깊이 또 유착의 정도 범위 내에서는 치료를 할 때 이제 그 흉터만 이렇게 톡톡 건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환자들이 받아보다가 왜 눈가 먼 데까지 다 이렇게 아프게 하냐 이런 얘기를 하실 경우가 있는데 사실 괴롭히려는 건 아니고 그 유착에 영향을 주는 부분들을 다 같이 손을 보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죠. 시술 시간이. 하지만 그게 결과로서는 전체적으로 균형 있는 모습으로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뒤틀어진 그런 눈매라든가 이런 경우에 너무 오래되지 않았고 봉합되어 있는 회복적 안쪽 구조물들이 생각보다 많이 깊지 않다면 치료를 하면 같이 호전이 되죠. 그래서 눈매가 교정이 되는 것처럼 그런 2차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어요. 그럴 때 환자가 되게 뭐 기뻐하면 저도 상당한 보람을 느끼죠. 다만 환자한테 이건 눈매도 좋아져요 라고 단언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좋아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건 해봐야 한다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하죠. 그러니까 결국에 최초 디자인이 적절했는지 그리고 수술하는 정도가 너무 좀 거칠게 되지 않았다면 호전을 거둘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흉터 자체는 좋아졌다 하더라도 모양이 100% 안 돌아가는 건 레이저로 건들 수 있는 범위보다 훨씬 더 흉터 조직, 유착 조직이 더 깊은 거예요. 그런 경우라면 눈매 교정이 어렵긴 하겠죠. 저도 뭐 매번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게 된다 안 된다라고 처음부터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야죠. 환자마다 또 피부 체질이 좀 다르긴 하거든요. 흉터가 좀 잘 생기는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오래된 흉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흉터 조직을 만들어낸 채 오신 경우도 있어요. 그런 환자의 특성, 수술 디자인, 그다음에 수술하신 분의 어떤 스킬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너무 많이 망가진 경우라도 정말 문제점이 됐던 포인트만 교정이 잘 된다면 눈매가 원래 처음 수술 받았을 때 의도했었던 그런 모양에 비슷하게 교정이 되는 건 항상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어느 정도 눈매 교정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트임이든 뒤트임이든 뭐 쌍꺼풀 수술 흉터든 우리가 눈과 눈을 서로 응시하면서 대화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눈에 자신이 없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일단 시선을 피하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경우가 있어요. 스스로 고립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된 경우라면 눈에 대한 또 눈매에 대한 치료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도 이런 치료를 수년째 해오면서 나름의 노하우나 경험들이 어떤 좋은 결과를 만드는 건데 그건 이제 각자 선생님들 별로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을 거예요. 환자들의 어떤 흉터나 이런 부분들을 교정하고 치료할 수 있지 않나 또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